자, 제빈이 F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 아, 주요 문장이네요. 주요 문장이 좀 많아요, 오늘. 올렸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 시작해볼까요?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누가? 나는 다? 숨쉴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 그러면 첫 번째 모를 쓰는 경우 비동사. 비동사. 두 번째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to가 숨어있거나 또는 does가 숨어있는 경우. 세 번째 양념시. 양념시. 중에서 셋 중에 누가다는 뭐예요?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 뒤에는 이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고요. breathe의 뜻이 숨쉴수 있다. 해. 아, 그래? 숨 쉬다. 숨 쉬다. 그러면 무슨 이런 breathe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양념시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 규칙을 지켰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I can breathe. 나는 숨쉴수 있는데 뭐로 숨을 쉴수 있는 거죠? 코를. 그럼 뒤에다가 I can breathe 한 My 다음에 nose. my nose? My 윗. nose는 그냥 나의 콘데. 윗 my nose. 그렇지, 눈치챘네. 됐습니까? 나는 숨쉴수 있습니다. I can breathe. 오케이, 나의 코로. With my With nose. my no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My nose는 무엇이고요? 아, 어디? With을 넣었는데. 어디? 어디? 너 어디 숨쉴수 있니? 그랬더니 코로 숨쉴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선생님, 앞만 봐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숨쉴수 있니? 코로 숨쉴수 있지, 어떻게 숨 쉬기는. 오케이, 숨 쉬는 장소야, 숨 쉬는 시간이야, 숨 쉬는 사람이야, 숨 쉬는 물건이야, 숨 쉬는 방법이야, 숨 쉬는 이유야. 숨 쉬는 방법.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With my nose.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나는 숨쉴수 있는 얘는 여섯 가지 얘가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줘?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너는 숨쉴수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how? you? 아직도 이게 잘안 되나요? 오케이, 너는 숨 어떻게 쉴수 숨을 어떻게 쉴수 있니? How can you breath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될거 아닙니까? Can you? 하면 묻는 말. Can you? 하면 물음표 막 붙이고 싶지 않나요? 아, 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breathe? How can you breathe? 했더니 대답이 I can breathe I can breathe가 끝이야? with my nose. With my nose를 붙여줘야지. 어떻게 나의 코로가 서로 연결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줄수 있다? With my Nose. nose. 코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I can walk. I can walk. I can walk. I can walk With my legs. with my legs. 그러면 이 대답은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돼? How can you walk? How can you walk? 어떻게 걸을 수 있니? with my legs. 나의 다리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alking. 이런 질문이죠. 너뭐할수 있니? 너의 다리로. What? What? Can you? Can you? Your legs. 하다라는 말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양념씨는 하다씨하고 써야 되는데.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다리로 무엇을 할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뭐라고요?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한번 더!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했더니 대답이 I can walk.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I can walk. Walk의 뜻은? 걷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무슨 시 뒤에 쓸 자격? 양념시 뒤에 쓰지.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양념시죠. 그렇습니까? 넵.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With my nose. 그래서 코골다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okay. How can you snore? 어, 코를 어떻게 골 수 있니 말인데? 네? How can you snore? 라며. 네. 그럼 얘의 뜻은 너는 코를 어떻게 골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너 코 어떻게 골 수 있어? How can you snore? 왜 말 나? 나의 코로. 난 이게 궁금하다 그랬는데?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그렇지. 너는 코로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했더니 대답이 I can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With my nose. Okay, 계속해서 I can sing. I can sing. With my mouth. With my mouth. Okay, with my mouth. 의 뜻은 나의 입을 써서. 나의 입으로 하면 되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How can you sing? 그렇지, How can you sing의 뜻이 무슨 뜻이야? 너는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니? 너 노래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어, 입으로 부르지. S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의 뜻은? 너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입을 써서. 그렇죠. 너의 입으로 뭘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너는 입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I can sing. 계속해서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그렇죠. With my eyes. 누가 다 찾아서 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질문은 우리말 뜻으로는 너는 볼 수 있니? 너의 무엇을? 무엇을? 너의 눈으로. 너는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영어 표현 What can you do in your eyes? What can you...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가 아니고 난 무엇을 볼 수 있니 그래. What see you? What see you? What can you see in my eyes? 내 눈으로 네가 뭘 볼 수 있냐고? 너의 눈으로 뭘 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in your eyes? 그러면 see my fa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나 얼굴을 본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너는 눈으로 뭘 할 수 있니? 그럼 되겠네. 응.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n your eyes?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n your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see with my eyes? With your eyes. 내 눈으로 네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눈으로 네가 봐야죠. 네. 너희가 와야 자꾸 여기다 나의 눈으로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니? 나의 눈으로 넌 뭘 볼 수 있니? 뭐 상대방 눈을 내가 막 이용합니까? 너의 눈으로 뭘 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케이. 계속했어. I can see the sky. I can see the sky. With my eyes. With my eyes. 됐습니까? 예, 들었어.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With my ears. 오케이, 그래서 대답 듣고 싶어. 엄마 말씀을 듣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어? 엄마 말씀을 듣다 라는 말 하고 싶어.
나는 엄마를 생각해. What can you do? 그렇지. 이제 좀 눈치챘나요? 어? What can you do with my ears? 어? 또 내 귀로 네가 뭘 들 수 있나?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오케이. 무슨 뜻이야?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귀로. 오케이. 얘 뜻이 하다니까. Can you do는 무엇을 할 수 있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싶은데. 엄마, What can you hear? 엄마는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로가 되겠죠. 넌 누가 하는 말을 귀로 들을 수 있니?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Yay! Okay. 그러면 with my ea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 그러면 그 대답 듣고 싶으면. With my ears? 어. How can you it? 어떻게 너는 들을 수 있니? 너의 엄마의 말씀을. 이거 만들면 되겠네. What can you do? 네? How can you hear your mom 하면 되겠네. 어떻게 넌 들을 수 있니? 너의 어머님이 하는 말씀을. 넌 엄마가 하는 말 어떻게 들을 수 있니? How can you hear your mo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hear my mom? Your mom. 오케이. 대답이? I can hear my mom. 하우에 대한 대답 없이? 아니, 어머. 어떻게 나의 귀로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나의 귀로가 서로 어울리는 말인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말을 안 해주면 어떡해.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네가 분명히 How can you hear your mom? 이라고 물어봤잖아. 너 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니? 그랬는데 I can hear my mom. 난 엄마 말씀 들을 수 있어. With my ears. 그래, How에 대한 대답을 붙여줘야지 답하는 게 어울릴 거 아닙니까? 맞네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hear? 엄마. How can you hear your mom? 했더니 대답이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I can hear my mom. How? 어떻게? With my ears. 오케이. 그래서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하고 왜 끝냅니까 자꾸? With my ear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네, 뜻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귀로. Hear는 아무 뜻이 없는 단어인가요? What can you hear? 너는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로.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그렇지.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이제 좀 뭐 배우고 있는지 눈치를 좀 챘어요? 당연하죠. 못 챘어요 아직도? 아니요. 당연히 눈치 챘죠. 어,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with your ea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you hear? How can you? Hear the alarm.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들을 수 있는 그 알람을. 얘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어떻게 너는 어떻게 들을 수
너는 어떻게 들 수 있니 그 알람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How can you hear the alarm? How can you hear the alarm? 했더니 대답이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맞습니까? 예. 그래서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with my mouth. With my mouth. Okay, you란 대답 듣고 싶어? 네, you란 대답이요? 너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질문 너 누구? 그러면 너는 말할 수 있니? 누구에게? 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너의 입으로. 너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너의 입으로. 영어 표현? Who can you speak to? 그렇지. Can you? Who can you speak? 누구야? 엄마? Speak to? With my, with yours. Now. Okay. 그래서 너는 너의 입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Who can speak to with my with your mouth?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아니지. Who? 칭찬이 Who can you speak to with your mouth? Who can you speak to with your mouth? Who can speak to with your mouth? Who can you speak to? Who can speak to? 이상한데? Who can you speak to? Who can you speak to? With your mouth. In your mouth.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Okay. 그래서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a ball. With my legs. With my legs. Legs.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can you kick Good. kick a ball How can you kick a ball? 뜻은 너는 칠 수 있 너는 어떻게 칠 수 있니 그 하나의 볼을 오케이 okay. 너는 공을 어떻게 칠 수 있니 How can you kick a ball? 오케이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kick A ball. 네? 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이 들어갔네요. How can you kick with my with your legs? How can you야? 아,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What can you kick with my with your legs? What can you kick with your legs?가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칠 수 있니? 너의 발을 써서 그렇죠 혜원이 아 시험 지친 거 잠깐만 금방 먹일게 She take a train, she take a taxi Where are you going? Where is he going?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market He's going to the bank by car He'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래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아? 에이 추측해봐 세 개 몇 개? 어? 두 개 틀렸을 것 같아? 에이, 그것도 잘못한 거야.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는 거 같아요. 자신있게 얘기해. 잘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너는 다리로 뭘 할 수 있니? I can kick a ball.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With my hand. With my hand 일 수도 있고 크고 무거운 물이면 hands 일 수도 있겠고 있습니까?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With my hand. With my hand. 있습니까? 손 하나면 되겠죠, 공 던지는 거. 공 두 개로 안 던지죠. With my hand가 어울려? With my hands가 어울려? With my hand. Okay.
그래서 What can you do with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 hear my with my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Yeah. Okay, 그랬더니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the alarm. 이런 거죠. 맞습니까? 예. Okay, 앞에 다 나왔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문장에 나왔네요.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했더니 대답이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했고 I can smell flowers 앞에 나왔던 거를 골라서 얘기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게 뭐가 있죠? I can snore, I can breathe with my nose. 안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I can snore 뒤에 뭘 붙일 수 있나 안 했습니까? 했죠. I can breathe 뒤에 뭘 붙일 수 있는지 안 했습니까? 했죠. 오케이, 계속했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I can 자 생각했네. I can see the sky. I can see the sky. I can see my face. My face. 했죠 아까? 예. 그래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했더니 대답이 I can I can speak to you. 아까 했죠? Yeah. I can speak to you in my mouth. 또. I can. I see the sun.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있어요? Oh, I can sing with my mouth. 안 했나요? 나왔어? I can sing 안 했어? 어? I can sing 안 했어? I can sing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진짜 기억나? 응. 응? 저기. 아, 스노우다. 오케이, 유에도 I can eat food. I can drink. I can eat. I can speak. 맞습니까?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시험도 다 맞았죠? 예, 시험 다 맞았어요. 역시. 퍼펙트. 잘했습니다. 역시. 역시는 역시다. 퍼펙트.